잔잔 예진의 에티튜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여러분 오늘이요 촬영일 기준이 1월 12일이거든요. 와 2022년도가 벌써 1월 중순이 된 거예요. 얼마 전에 카운트다운 하면서 1월 1일이야 막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중순이면 보름이 지난 거잖아요. 시간 진짜 빠르지 않나요?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 잘 결심하시고 또 새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요 요새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요새 번아웃이 왔나?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제가 이런 경험을 진짜 오랜만 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업무에 대한 무기력이 되게 심해졌어요. 그걸 이제 번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작년에 연말까지 진짜 바쁘게 고군분투하면서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. 연말까지도 되게 많은 강의가 있어가지고 또 강의 스케줄 소화하느라고 바쁘게 보내고 딱 났는데 연말이 이제 끝나고 새해가 된 거죠. 근데 사실 새해가 딱 됐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. 한 살이 더 먹어서 내가 몸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딱 새해가 되면서 제가 갑자기 뭔가 많은 긴장들이 탁 놓아지면서 약간 무기력에 빠진 듯한 느낌이 제가 요새 많이 들어요.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으세요?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평소에 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잘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잘 풀지도 않았고 그 스트레스를 받죠. 당연히 일을 하는데 그런 거를 그냥 좀 잘 묵혀놨던 것 같아요. 잘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책도 많이 보고 그냥 정말 요새는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도 있거든요. 진짜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안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멍 때리는 건 아니더라고요. 계속 누우면서도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번 달까지 이거 끝내야 되는데 책 써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압박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번아웃이나 무기력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저 요새 너무 고민이 많아요. 사실 연초 되면 파이팅! 하면서 우리 이번 한 해도 정말 파이팅 하면서 잘 지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새겨도 모자를 판에 제가 요새 좀 무기력해져가지고 요새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좀 알려주세요. 그래서 제가 요새는 좀 건강하게 식습관도 좀 바꾸면서 저의 좀 몸 관리를 먼저 하고 있고 또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세요. 내가 진짜 몸이 피로하거나 힘들어도 이거 하나 하면은 진짜 행복해지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있으세요? 저는 그런 게 없어요. 저는 제가 그냥 다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.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물론 너무 그 순간 좋죠. 그런데 그게 막 몸이 힘들고 지친다고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그것이 행복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. 제가 30 중반인데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도대체 나의 이 정신 상태나 나의 정신 건강을 잘 관리를 못했나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첫 번째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혹시 저와 같은 고민과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산책을 할 겁니다. 걷는 거요. 예전에는 그냥 다이어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몸 관리를 위해서 걷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시간이 저한테 되게 사색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걷는 게 음악 딱 들으면서 그냥 정말 아무 방향 없이 편하게 돌고 뭐 뛰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진짜 속도 되게 천천히 아무 상관없이 사색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시간이 최근 1년 사이에 되게 많이 없었어요. 많이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걷는 시간보다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
물론 운전하면서 음악 듣고 사색하는 거 좋죠.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사방팔방에 신경 써야 되는 게또 많고요. 그리고 막 통화도 하고 막 이러니까. 그런데 걷는 것만큼 사색을 하기 위한 좋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하루에 30분 이상,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음악 딱 들으면서 그리고 운동화 신고 편한 복장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게 뭐지? 물론 전 일을 되게 재밌고 행복하게 하지만 사실 그래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일하기 싫거든요.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? 그게 뭐지? 그런 시간을 좀 찾아보려고요.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. 어떤 건지. 댓글에다가 저는 이런 게 행복해요. 이런 시간이 좋아요. 전 혼자 있는 거 사실 좋아해요. 혼자서 TV 보거나 혼자 밥 먹으면서 이렇게 편한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런 시간이 나한테 좀 힐링일까?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의외로 되게 모험성이 없어요. 먹는 것도 늘 같은 메뉴, 가는 것도 늘 가던 곳, 만나는 사람들도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. 의외로 그런 모험심이 좀 많이 없어요. 좀 두려움이 많아요. 관계에 대한 두려움, 이 먹는 음식 맛에 대한 두려움, 장소가 뭐 너무 이렇게 뭐 이상하거나 위험하지 않을까? 그런 두려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걱정도 많고.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안 해본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정말 새롭고 또 다양한 것들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 보면서 뭐 나는 해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대단하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올해 한번 새로운 것들을 여러 개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등산이에요. 저는 등산이 힘들 거야. 물론 힘들죠. 힘들고 난 못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등산을 안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제 주변에 등산을 되게 좋아하는 강사님이 계세요. 되게 가깝게 살고 있고. 근데 그분이 언제 한번 밥을 먹으면서 한번 같이 등산 가보자 되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등산도 그렇고 안 먹어본 음식점이나 안 먹어본 음식을 좀 먹어보려고 해요. 제가 한 예로는 회를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를 또 생 거를 못 먹어요. 육회, 생선회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. 근데 그것도 제가 늘 두려운 거예요. 이거 좀 식감이 이상할 거야. 맛이 이상할 거야.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늘 익은 것만 먹었어요.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막 놀래요. 회를 왜 안 먹어? 그 맛있는 걸?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저도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. 새로운 거에 대해. 근데 이렇게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지 않으면 늘 경험한 것만 하잖아요. 그래서 먹는 것도 저는 좀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먹었는데 아니야 그러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등산을 해봤는데 아 진짜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아 아닌가 보다 다른 것만 해봐야지 라고 쉽게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올해 이제 목표들을 좀 세우잖아요. 물론 작년에도 목표 그 이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했어요. 그런데 제가 늘 많은 것들을 하려다 보고 또 계획들을 막 되게 철두철미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또 번아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또 무리한 계획 말고 진짜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작은 것부터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작은 것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올해 또는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서 성취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저의 오늘 사색을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연초에 좀 무슨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또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제가 다음에 이런 번아웃을 또 잘 예방했는지
잘 관리하고 있는지,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, 이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영상 보시고요. 댓글에다가 저를 행복하게 하는,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. 너무 궁금해요, 여러분. 마칠게요. 안녕.